충. 자, 부장님,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말할 거냐면요. 제가 작년에 2018년도에 유튜브 인기 메뉴라는 영상으로 정말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도 2019년 인기 메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작년과 똑같이 음식 종류로 하려니까 메뉴가 너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식 종류 혹은 좀 특이한데 싶은 유행했던 먹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아이돌 샌드위치, 몰티저스, 지구젤리, 팝핑보바, 그리고 여기는 스쿱땅 마카롱. 정말 난리였었잖아요. 그리고 큐어젤리가 정말로 유행을 했었는데, 큐어젤리는 예, 한국의 거봉젤리로 바꿔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거는 간식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빌바사. 요즘에 면 음식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사이드로 짝꿍의 최고봉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핫바 먹는다는 느낌으로 썸네일. 아, 뜨거. 제 전용 장갑이 없어져가지고 오늘은 살짝 바스락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해 조금만 해주세요. 요즘 스팸보다 킬바사가 더 맛있는 것 같아. 크리스마스 지팡인가?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얘는 너무 짜서 반 개만 먹어야지. 저는 이렇게 껍질이 톡톡 터지는 거를 뽀드기 소세지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은 부르시는 애칭이 있으신가요? 그냥 다 먹을게요. 일어날 시간. 안 되었어. 여기 너무 말라. 아유, 좋아. 여기 안에 떡 같은 게 좀 씹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입안 가득 기름이 아이돌 샌드위치? 공사소리 아이돌 샌드위치 먹어야 할게 많으니까는 하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샌드위치는 인기가요 매점에 이제 파는 그 샌드위치인데요. 아이돌들이 인기가요 무대에 있을 때마다 매점에서 사먹는다고 해서 유명해진 샌드위치예요. 아이돌 샌드위치는 GS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김사장 진짜 나 공사장이랑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근처에 공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요. 너무 시끄러워. 그 다음 먹어볼 것은 스코땅 마카롱. 잘 안 보인다. 제가 이 연말 정산 컨텐츠를 위해서 스쿠버님께 마카롱을 진짜 조금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스쿠버님께 마카롱을 이만큼이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나르마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데 너무 따뜻했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감동 먹었잖아. 언니 잘 먹겠습니다. 스쿠버님 이쁘죠? 조용해졌다. 지금 빨리야. 초코바나나요. 너무 맛있는데? 스쿠땅 마카롱은 달지 않은 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녹차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녹차인데 안에 뭐지 이거는? 모르겠어. 뭔가 되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요거트인가? 크림치즈인가? 크림치즈 같은데요? 지금 큰일 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 일 앞에 킬바사를 먹어가지고 킬바사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뒤에 맛이 느껴지지 않아. 헤어났어. 그냥 솔트 카라멜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카라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더 짭짤한 것 같아요. 그 카라멜 특유의 짭짤하면서도 단 맛? 내 스타일.
다음은 몰티저스. 2019년도 제 간식 먹방 중에서 최하 베스트 3에 드는 정말 별로였어요. 되게 그때 기억으로도 초코가 되게 싸구려 초코처럼 입안에서 안 녹고 많이 맴도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생크림이 아니고 우유에다가 조금만 먹고 조금만 키고 다시 우유를 부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U 마카롱을 먹으면서 항상 GS25C 우유를 먹으니까는 우리 나랑 여러분들이 와 나름이 진짜 평화주의자라고 항상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겼어. 그 몇 개만 쪼서 먹을 거예요. 일단은 이게 베스킨라빈스의 엄마는 외계인이 들어있는 초코볼이라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떴었거든요. 전혀 달라요. 그 초코볼에 되게 별로인 초콜릿이 한 번도 코팅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기 그 다음은 저의 달달함을 달래줄 지구젤리. 지구젤리는 요즘 편의점에서도 1,000원에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되게 시큼한 딸기 시럽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느껴요. 하나만 더 먹을까요? 하나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주신 거예요. 아무리 씹어봐도 식감이 시중에 파는 그 단단한 젤리 살짝 녹은 거 햇빛 앞에 둬가지고 진짜 살짝 녹았을 때 그런 식감? 팝핑보바는 되게 대형 팝핑보바도 있는데 조그만한 걸로 여러분 먹을게요. 먹고 남기면은 아까우니까. 팝핑보바도 편의점에 팝니다 여러분. 아! 요것도 팔아요. 색종이도 팔고. 헐 대박. 마이크 안 켰었어. 괜찮겠지? 괜찮기는 무슨 괜찮아. 여러분 한 번씩만 씹는 소리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쉬고 갈게. 달고 쉬고. 그 다음 팝핑보바. 요거는
개구리 알 같다고 해가지고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에요. 와, 뭔 맛이야? 이거 고통받는 먹방 아니죠? 상한 우리 그 딸기 물량 맛 나는데요? 저 이거 못 먹겠다요. 자, 그 다음은 이거는 뭐 봤는데 왜 이상하던데요, 여러분? 우선 색종이 되게 여러 맛이 있는데 저는 포도 맛입니다. 포도 맛. 진짜 골판지 씹는 느낌인데 맛은 포도 맛이라고는 적혀있지만은 약간 쌀과자 뻥튀기 맛. 내 입이 거부하는 중. 자, 여러분, 오늘은 유튜버들은 대체 왜 이런 거를 먹을까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물티저스인데요. 요즘에 여기에다가 생크림 말아 먹고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팥빙고바입니다. 개구리 눈알이라고 해야 되나? 또 개구리 알같이 생겼는데 이거를 왜 먹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구젤리입니다. 지난번 먹을만해요. 근데 저처럼 시큼한 거를 못 먹는 애들에게는 조금 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색종이. 그 다음은 여러분, 거봉젤리입니다. 큐어젤리가 일본젤리잖아요. 거봉젤리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만들어냈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이제 돈이 나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떠받들여 줄 수는 없으니까는 맛평가를 하자면 코오젤리보다는 그 식감이 확실하게 덜해요. 젤리라는 식감이 덜하고 요거는 씹으면은 한 번에 이렇게 샤샥 으스러지거든요. 근데 큐어젤리는 그래도 씹으면은 살짝 탱탱한 정도의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얘의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목 넘김이 좀 더 수월하다는 점? 진짜 호로록 호로록 넘어가거든요. 맛은 비슷해요, 여러분. 와, 밥핑보바는 진짜 못 먹겠어. 아무튼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2019년도에 유행했던 유튜브의 특이한 먹거리 를 먹어보았는데요.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메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거 유행했는데 왜 안 먹어줬어요 하는 메뉴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굿데이 굿나를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 사랑.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2020년도에도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안녕. 나는 많은 건 바라지 않아. 우리 여러분들이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